청도도심 통과 광역철도 쟁취 범시민비상대책위원회가 27일 오후 충북대 개신문화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의 대선주자 중 하나인 이낙연 전 국무총리의 신복지 충북토론 발대식에서 청주도심 통과 광역철도 노선에 4차 국가계획 반영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전달했습니다. 유철웅 충북 민간사회단체 총연합회장은 도심에서 열차를 타고 전국을 가고 싶어하는 청주시민을 비롯한 충북도민의 간절한 소망이 국가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말씀드린 것이 이거 통과시켜주시면 저희들도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꼭 통과시켜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의 영혼이 소망될 수 있도록 내 삶을 지켜주는 나라 신복지 충북포럼의 공동대표를 맡은 정정순 국회의원은 수락연설에서 국가균형발전과 충청권 메가시티 현실화를 위해서 청주도심통과 충청권 광역철도망의 필요성에 대해 가장 먼저 동의해 주신 분이 바로 이낙연 전 총리이자 대표였다고 축하드렸습니다. 충청권 메가시티 계획이 스스로의 힘으로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중앙정부가 답을 해야 됩니다. 충청권 메가시티 핵심 사업이 바로 충청권 광역철도의 청주 도심 통과입니다. 이낙연 전 총리님, 대표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도심을 통과하지 않는 광역철도가 무슨 철도로서의 의미가 있겠냐? 이것은 반드시 돼야 된다. 정말 이 전 총리는 이날 관련 주제로 특강을 벌였습니다. 한편 민주당의 대선주자 중 하나인 박용진 의원이 가장 먼저 지난 3월 12일 온국민행복정치연구소 청주지구 발대식에 참석한 뒤 청년들과 간담회를 가진 데 이어 유력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의 지지모임인 충북민주평화광장이 지난 20일 서원대 미래청주관 세미나실에서 출범식을 갖는 등 중원을 공략하기 위한 집권여당의 대선주자들 보폭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충북맥스TV 경초수입니다.